네, 오늘 이곳 용산에 와서 보니 용산이 윤석열과의 싸움의 최전선이라는 것, 윤석열 탄핵 바람에 시초가 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윤석열 탄핵을 내걸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데 반대편에 경찰들과 경호 인력이 정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윤석열과의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면서 기사를 보니 국민분들께서 90%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70%의 국민분들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70%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그 70%의 민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민심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벅찬 마음을 안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출마의 마음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구산아입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기성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 정치인과 친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지인들은 저의 출마 소식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이자 국민들과 함께 싸워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나라 꼴이, 국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칠 때 대한민국을 호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4대 굴종 외교로 국익도 국격도 끔찍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수치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외교 위기는 경제 위기를 낳았고 팍팍 깎아준 부자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채우고 있습니다. IMF 사태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각종 위기는 하나도 막지 못하는 주제에 국민의 입만 틀어막아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는 국민이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울고 갈 역사상 최악의 독재 정권입니다. 민족적 자존심도 완전히 짓뭉개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하더니 이제는 일본에 독도까지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되찾은 나라를 다시 식민지로 되돌리려는 친일 매국노, 민족 반역자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을 핵전쟁 참화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 운운한 전쟁 망언은 그칠 줄을 모르고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각종 군사 훈련을 연중무휴 해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상한 지경으로 한반도를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단 1분 1초도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만이 민주이고 민생이며 애국이고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해 국민 살 길을 지켜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매주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윤석열 탄핵, 이번 총선에 단 하나의 관역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가장 정당한 구호이며 국민을 위하는 가장 합리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민주세력은 총단결해 압도적인 총선 승리로 윤석열 탄핵 국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22대 국회는 윤석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 테러 특검 국회,
전쟁을 막는 평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살해 시도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부와 수사기관은 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는지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테러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이 조장하는 전쟁 위기를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지법, 미국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등을 입법해 전쟁을 막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22대 총선이 윤석열 탄핵 총선, 22대 국회가 윤석열 탄핵 국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이곳 용산에서부터 윤석열 탄핵 바람이 불게 하겠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윤석열 탄핵을 위해 헌신 분투하고 계시는 촛불 국민에 따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일구어가는 우리 국민분들의 삶을 조차 대차게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주 진영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윤석열 탄핵에 나섭시다. 그것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 나라를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시작으로 새 시대를 열어젖히겠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빠진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 주권 시대, 굴종적인 대외 관계를 끝내고 격변하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당당한 나라, 국민이 살맛나고 신명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촛불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용산 구민 여러분, 뜻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 탄핵 바람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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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